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짠해지죠. 오늘 저도 그렇습니다. 김예은의 볼륨을 높여요가 6월 3일까지 함께 하지만 보이는 라디오는 마지막이거든요. 물론 밤 12시에 다시 여러분을 만나지만 그래도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 아쉬운 마음을 이끌고 다른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죠? 이 시간대가 아니면 못 만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참,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는데, 치열하게 자식들을 위해서 너무 힘든 일을 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시고, 제가 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유난히 달을 좋아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든, 그 달처럼 뭔가 어디에선가 꼭 크고 작은 이런저런 그런 모습들로 볼륨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 볼륨 가족들 참 사랑하고 고맙고 늘 감동이었거든요. 힘들어도 항상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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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화이팅. 송평수님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아쉬움은 늘 남는 것 같아요. 떠나는 이도 남는 사람도 덜 아쉬우려면 더 많이 안아주고 대화하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건 정말 너무 진심을 많이 쏟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랬다고 생각하면 후회하고 아쉬움을 좀 가지기보다는 보내주고 또 있을 때잘 안아주고 대화하고 그런 거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카보히드레이트님, 5월의 마지막 날 성적표가 집에 도착했다네요. 집에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요. 유유. 마무리가 정말 찬란하죠? 6월엔 좀 달라야 할 텐데. 하셨습니다. 그래요. 5월의 마지막 날, 그렇게 잘, 뭔가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훨씬 더 가벼운 6월 달을 위해서는, 일단, 겪을 건다 겪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이승진 님이 시간은 항상 일정한 시간으로 흘러가지만 하루하루 요즘 들어 시간이 빨리만 가는 것 같아 아쉽고 또 아쉬워요. 그렇지만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해요. 하루하루 화이팅이에요. 하셨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사연 소개된 세 분께는 화장품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보내실 곳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 콩, 어플 마이케이는 무료예요. 잠시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모두가 세상을 여행할 때 모두투어는 당신을 여행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설렘을 이야기를 모두의 여행이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이 되도록 당신을 여행합니다. 다시 만나고 싶은 여행 모두 투어 작업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니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지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일할 때 입는 모든 옷에 더 큰 가치를 담아 컴퍼니웨어라고 부르자. 당신이 일하는 모든 곳에 컴퍼니웨어 지벤. 대한민국 컴퍼니웨어 지벤. 나로 인해 한 가정의 행복이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내 가정이 소중하듯 타인의 가정도 소중합니다. 5588 5588 배칠수 대리운전이 소중한 가정을 지켜드립니다. 5588 5588 누군이 딱 좋아. 배칠수 대리운전 5588 5588 누군이 딱 좋아. 대박아, 우리 집에 도서관 만들어볼까? 좋다. 그럼 우리 책 많이 보는 거다. 할수 있다. 책
책과 놀이감, 학습지까지 내 맘대로 골라 우리 집을 도서관으로. 내가 만드는 웅진 북클럽. 아이 오셨구려, 질렀구려, 고려로 가자. 너무 싸. 반총물 모바일 쿠폰도 고려 기프트 인증.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반총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 나도 인증. 빠바 파바통신 긴급 속보. 매월 1일 파리바게뜨에서 축제가 열린대요. 이름하여 파바데이. 해피앱 쿠폰 챙겨오면 큰 혜택이 파방. 달력에 적어두세요. 매월 1일 파바데이. 파바데이엔 파리바게뜨. 내 괴롭히는 두통 그거 하나면 돼요. 그게 뭔데? 빠르고 잘 듣는 펜젤큐. 생리통 주통도 이제 그만. 아픔은 후 통증엔 딱 두통엔 펜젤큐. 열대과일 좋아하는 박재환씨. 요즘 아보카도 많이 먹거든요. 김치 플러스에다 저녁 모드로 넣어두니까 진짜 맛있던데요. 까다로운 열대과일도 최적의 온도로 신선하게 당신이 쓰고 싶은 대로. 삼성 김치 플러스. 장난 아닌데 지금 너에게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마음 죽일래. 지친 너에게 들려주고 싶을 뿐인데 너도 편안하게 앉은 채 어디 가지 말고서 그렇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돼. 오늘 밤 너를 위한 시간 볼륨을 높여줘.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여기는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오늘 볼륨 가족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선물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청각장애인 분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보청기를 지원해주는 곳에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라는 이름으로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 기부 증서가 지금 제 손에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보고 계신가요? 라디오를 듣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 기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정말 너무 벅차고 정말 설렙니다. 제가 이런 큰 힘을 받고 제가 더 큰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감사한 일도 함께 해주시는 우리 볼륨 가족들 덕분에 이런 뜻깊은 선물 덕분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 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라디오를 함께하는 그런 작은 시작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7692님이 꽃보다 더 이쁜 꽃띠 마지막 방송 함께 있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울지 마시고 늘 밝은 목소리로 우리 이별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 꽃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마지막 아니라는 걸 계속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요새 사실 저에게 마지막이라는 헤어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던 기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볼륨을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헤어짐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네, 영원하지 않다는 것.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고 또 저도 여러분과 또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는 게 참 민망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 김경진님이 4172님이 우리 또 누가 또 우리에 울렸어 하셨네요. 제가 4172님 이제 자식인가요? 감사합니다. 아, 그냥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정말로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김경진님이 꽃띠 뭔가 찡해요. 교통사고 후유증 심해서 응원해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너무 건강해져서 이제 살을 빼야 할 것 같아요 하셨네요. 이제는 그 건강해진 몸으로 운동 열심히 하셔서 꼭 살을 빼보시길, 다이어트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강규현님이 꽃띠 제가 차를 샀어요. 마침 오늘 나와줘서 꽃띠 마지막 보러 올 수 있게 됐네요 하셨습니다. 와,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말하시면 어디서 오셨나요? 경기도 김포에서 왔어요. 아, 김포에서 오셨어요? 끝나서. 아, 정말요? 멀리서 오셨네요. 오늘 또 마침 차가 나와서 이렇게 오셨는데 방향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방 마지막에 돼서야 이렇게 뵙게 됐는데 이것 또한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식, 마지막 장식을 해주시는 우리 함께 해주시는 모든 볼륨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달의 소녀의 Love Forever 그리고 101의 Energetic 이어서 듣고 올게요.
너와 나의 입술이 점점 느껴지는 이 순간 속에 뜨거운 공기 온몸에 전율이 와 이제 너와 내가 썬내릴 story I don't know why 나도 모르게 더 빠져들어가 숨막히게 baby I don't know why 지금 이 순간 멈출 수 없는 기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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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날 멈출 수 너를 지켜줄게 사라지지 않게 한순간의 작은 약속들은 아냐 이제 말해 내게 baby You tell me how to feel 3 and 4 네 옆에 딴 놈들이 거슬러 좀 후회 마 오직 너 말을 지키는 killer 말 그대로 난 좀 죽여줘 yeah. 너를 품에 안고 비상해 걱정은 버려 지하에 뭐를 하든 간에 하나라는 수식어가 맴돌 거야 너와 나의 귓가에 Make me feel so high 미치겠어 날 멈출 순 없어 You make me feel so high I'm so crazy 너가 나를 보 와서 즐길 시간 Let's dance 아껴놓은 너의 신발이 더러워지더라도 움직여 빨리 흐려 질문은 나중에 해 다른 남자들은 넘어지 말게 누가 바래서 그랄게 이제 시작해 No I'm be 날 끌려줘 날 끌려줘 여기는 KBS 쿨 FM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입니다. 이달의 소녀의 Love Forever에 이어서 101의 에너제틱까지 듣고 왔어요. 이서하님이 꽃띠 너무 슬퍼요. 저 꽃띠 정말 좋아하고 정말 저녁 시간 내내 힐링이 되고 너무 따뜻한 시간이었거든요. 꽃띠 따라 저도 밤으로 갈게요 하셨네요. 그래요 여러분 다 따라오세요. 설레는 밤으로 따라와 따라와. 1869님이 택시하다가 심근경색이 와서 잠시 쉬다가 라디오를 접했는데 연결이 쉽지가 않네요. 마음씨가 아름다운 것 같네요. 해주셨어요. 아,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몸이 좀 안 좋아지셨군요. 그 쉬는 기간 동안에 라디오가 정말 큰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1896님 백화점 상품권 드리도록 할게요. 얼른 꼭 쾌차하세요 하셨죠. 이민주님이 저는 난청 있는 사람에게 보청기를 맞춰주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각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아,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보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조금 더 열린 귀로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때가 더 왔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라디오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찬영님이 이번에 볼륨을 높여요부터 들었습니다. 역대 DJ분들 중 가장 정이 많으시고 감미로우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시 방송도 기대됩니다. 꽃띠 화이팅 하셨네요. 그래.
그래요. 정말 12시에서는 또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여러분들이 저에게 참 좋다고 해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져가고요. 또 새로운 부분들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현옥님이 고3 담임선생님께서 첫 만남 때 그 전날 출석부를 보며 우리 반 애들 얼굴과 이름을 다 외워오셨어요. 그때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꽃띠도 우리 애청자들 이름 하나하나 기억해줄 거죠? 하셨네요. 아 그럼요. 네 뭐라고요 피디님 까마귀 까마귀 같은 거? 그래요. 정말 여러 닉네임도 있었고 여러 이름도 있었는데요. 진짜로 정말 최대한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잊지 마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단신가 박명수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주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다 끊기고 SNS 팔로워 등돌려도 님 향한 라디오쇼 그만둘 일 있으랴. 백골이 진토되고 있던 넋마저 다 나갔어도 아침 11시부터 12시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 늘 푸른 저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사랑 부탁하오. 매일 밤 10시 고단한 하루의 끝에서 우리 만나요. 당신이 있는 밤 키스 더 라디오. 저는 곽진원입니다.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밤새워 부르던 노래 89.1 메가헤르츠 KBS 쿨 FM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꽃 같은 라디오는 처음이지 첫사랑 같은 사람처럼 꽃향기 가득히 내가 담아줄게 매일 너와 함께할게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2부입니다. 주인공 안미래를 통한 일상 속 이야기를 꽁트로 만나는 시간 시작할게요. 달콤한 미래씨 달콤한 미래씨 제54화 괜찮아 괜찮아 퇴근길 편의점에서 캔맥주 하나 하고 들어가는 길 미래씨 눈에 띄는 게 있었으니 동전 노래방 아니야 미래씨 그냥 집에 가자. 아 오랜만에 실력 좀 뽐내볼까? 아, 뭐 부르지? 그래 일단은 내 애창곡부터 시작을 해보자. 자, 잔인한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너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아, 완전 힘드네. 옛날 같지 않아. 한 곡 더. 이제 다시 사랑하네 말하는 난 너와 같은 사람. 저기요 저기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에? 네? 뭐라고요? 아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지금 사람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야, 실연당했나봐, 그치? 그래, 나 실연당했다. 니들이 보태준 거 있어? 아줌마 실연을 당했던 말건 우리가 알바 아니고 적당히 하고 나오시죠? 아, 진짜 짜증나. 아, 내가 진짜 어른이니까 참는 거야. 아, 참지 마시든가. 그래, 참아야지. 어른이니까. 우리 미래씨 애써 가방 싸서 다시 집으로 향한다. 그러게, 혼자 동전 노래방은 왜 들어가서. 괜찮아. 아, 미래, 괜찮아. 미래씨에 이어서 소찬이의 티얼스 듣고 왔습니다. 아, 혼자 노래방 가는 게 어때서요? 갈 수도 있지, 안 그래요? 우리 미래씨 스트레스 좀 풀겠다는데, 그쵸? 여고생들은 왜 또 그런 나타나서, 왜 또 나타나서, 그쵸? 오래 좀 할 수도 있지. 여러분은 혼자 노래방 간 적 있으세요?
저는 노래를 좋아해서 학창시절 때 공부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싶을 때 노래방을 혼자 갔었거든요. 노래를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참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민선이님이 요즘 애들 무셔용 하셨네요. 이미경님, 쟈니난에 빵 터졌네요. 크크 꽃띠, 이 노래 가만 있기 없기 하셨네요. 그럼 어떻게, 뭐 춤이라도 춰야 하나요? 쟈니난 빵 이렇게. 한원지님이 마지막인 만큼 꽃띠가 드레스 입고 연정가 라이브로 불러주기로 했는데 그건 다음 기대했는데 그건 다음 기회인가요 하셨네요. 이 사람들 이제 몰고 가기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김윤미님이 꽃띠 노래시키기 위한 작가님의 빅픽처인가요? 덕분에 잘 들었어요. 근데 이걸로는 부족한데 꽃띠 마지막 라이브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셨습니다. 작가님이 그래요. 빅픽처라고 인정을 하시네요. 근데 뭔가 우리가 뭔가 라이브에서 준비된 많은 것들이 있지 않기 때문에 노래방 반주에 노래방 반주 화면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요. 제가 코인 노래방, 우리 미래 씨도 코인 노래방 온 김에 알겠어, 할게요. 노래하라고 아주. 네. 그래요. 한 번도 여러분한테 불러드리지를 못했었죠. 아, 잠깐 불러드렸는데 너무 왜 떨리지 이건? 그냥 그래요. 불러볼게요. 아이유의 반편지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띄워드리는 나의 마음이에요. 찍지 마. 우리 잠깐 찍고 있어. 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해요. 나 to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만 찍어요. 우리 작가님이 자꾸 찍네요. 어쩌다 보니까 완곡을 다 불렀네요, 여러분. 세상에나. 그래요. 1791님이 소름, 진짜 잘하네요. 유유, 맘 착한 꽃띠, 하트 하셨고요. 박선희님이 어머 가수십니까? 라디오 목소리를 넘어 노랫소리 너무 감미로워요 하셨고요. 전선희님 7살 딸이 지금 예언 언니가 부르는 거야? 하면서 엄지척하네요. 진짜 엄지척이네요. JS님 앉아서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면 반칙 아닙니까? 짱 하셨고요. 5325님 방금 라디오 틀었는데 아이유가 게스트예요 하셨는데 아유 큰일 날 소리를요. 9910님 집에 다 왔는데 언니 노래 듣기 위해 지하 주차장 안 들어가고 밖에 잠시 대기 중이에요. 언니 노래 너무 잘해요 하트하트. 채연익님 복면가왕 실력 안 죽었네요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주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우리 볼륨을 높여요 가족분들과 함께 노래를 또 부르는 시간을 가졌네요. 뭔가 더 열정을 다해 열창을 할 수도 있었는데 조금은 그냥 제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조금은 뭐랄까 좀 조용하고 편안한 곡을 불러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좀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그래요. 너무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사실 너무 엉망으로 불렀네요, 여러분. 제가 하지만 노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좋네요. 그래요. 이제 더 멋진 곡을 이제 제대로 된 곡을 다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신의 수목원에서 듣고 올게요. 수다 떠는 아줌마들처럼 웃는 새들과 누굴 애타게 찾는 것처럼 울어대는 벌레들 여전해 그대와 거닐었던 그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추억의 숲속길 나뭇가지 사이 숨어든 따스한 햇살 너무 푸르름이 뿜어내는 아찔한 산뜻함 여전해요 그대와 행복했던 그날 그대로의 향기를 간직한 채로 추억 속에 기른 나를 인도하네 나 괜찮아요 여기 그대 없어도 혼자 걷는 이 기분 아주 그만인걸 늘 그대 인생 푸른 날만 있도록 빌어줄게 나 정말 편한 마음으로 찾아온 수목원에서
사진 속의 그 나무들은 많이 자랐네. 지든 가슴 한 꽃들이 마셨던 싱그런 불내음 여전해요. 그대와 행복했던 그날 그대로의 향기를 간직한 채로 추억 속에 기른 나를 인도하네. 나 괜찮아요. 여기 그대 없어도 혼자 걷는 이 기분 아주 그만인걸. 늘 그대 인생 푸른 날만 있도록 빌어줄게. 나 정말 편한 마음으로 찾아오. 편한 마음으로 찾아온 수목원에서 투자 타이밍이 어렵다면 타! 커피 타는 바리스타 리듬 타는 세뇨리타 사막 타는 낙타 살 때 타 할 때 타 알려준다 유한타. 유한타 T레이더가 주식부터 펀드까지 투자 타이밍을 알려준다. 유한타 증권 T레이더.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반총물 3% 할인받고 싶을 때 반총사랑. 반총물 3% 정리받고 싶을 때 한족사랑. 다양하고 참신한 상품을 찾을 때 어디? 어디긴 한족사랑이지. 와, 한족물 정말 많다. 검색창에 한족사랑. 당당하지만 겸손하다. 냉정하지만 따뜻하다. 치열하지만 때론 자유롭다. 이것이 아우디 A6만의 프로그레스. 당신의 프로그레스로부터 아우디 A6.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아우디 A6를 만나보세요. 사장님, 처음으로 가게 내신 거죠? 오픈하기 전엔 좋을 것만 같았는데 신경 쓸 게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재료 준비, 레시피, 홍보에 알바까지. 일단 알바부터 구하세요. 알바는 경험 있는 친구가 좋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능숙하게 처리해 줄 거예요. 처음은 누구나 쉽지 않대요. 사장님도 사장님이 처음이잖아요. 여보세요? 아, 알바만 보고 전화 주셨구나. 알바 문으로 뽑아보세요. 알바의 신기술 알바문. 선배님 어디 가세요? 시간 되시면 같이 들어요. 동기 친구들 다 모였어요. 그런데 어떡해, 나 지나갈 수 없잖아.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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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올 수 없잖아.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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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여기서 기다릴게.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볼륨을 높여요. 저는 김예원입니다. 박동령님이 라섹 수술 후 심심해서 듣다가 목소리에 꽂혀서 들은 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새벽 가신다니 유유 이제 매일 따라가겠습니다 하셨네요. 라섹 수술을 하게 되신 그것이 저와의 연결고리가 아니었나 싶네요.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계속 저를 따라 오시길 바랍니다. Follow, follow me. 너와 나의 연결 꼬리. 죄송해요,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팻말을 조용히 들어봅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권순삼님이 차로 퇴근을 할 때 늘 보이는 라디오가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처음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보네요. 컴퓨터 관련 직종인데도 신기하네요 하셨어요. 아, 보이는 라디오 처음 보시는군요.
그쵸. 이렇게 실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약간 그 영상통화 하듯이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꽃잔치가 났죠. 오늘 생방 마지막이어서 여러분들이 꽃 선물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꽃 띄워가지고 꽃밭에서 앉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많은 선물들, 꽃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부 마칠 시간이에요, 여러분. 잠시 후 3부에서는요, 조충현 아나운서, 개그우먼 안소미 씨와 거짓말 탐지기 코너로 돌아올게요. 3부에서 만납시다. 유희열, 신재평이 함께한 여름날 듣고 올게요. 쳐줄 수 있을까? 내 마음도 착해.
너무 멀어요. 그래서 김미영님은 육아지원 예산을 결제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더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윤숙 어르신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안을 결제했습니다. 무엇보다 취업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청년 박준수 씨는 일자리 정책을 결제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당신의 민주주의 결제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선거 참여, 민주주의 지성의 실천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KBS 월화드라마 너도 인간이니에서 인공지능 로봇 남신3와 재벌 3세 남신 1인 2역을 맡은 서광준, 깡생깡사 경호왕 강소봉 역을 맡은 공승현입니다. 너도 인간이니는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 세상에 뛰어든 인공지능 로봇 남신3가 누구보다 따뜻한 여자 사람 강소봉을 만나 진정한 사랑과 인간다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AI 휴먼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신이와 소봉이가 펼치는 파란만장 대국민 인간사칭 프로젝트 너도 인간이니. KBS ETV 매주 월화 밤 10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89.1 MHz KBS 쿨 FM입니다. 유기농 강황으로 만든 인디아 게이트 커리. 인디아 게이트 커리 리테일 팩으로 이제 집에서도 인도 정통 커리를 즐겨보세요. 유기농 강황 커리 인디아 게이트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하루 같아요.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봐요. 저 별 아래 우리 둘은 얼마나 좋을까요. 달콤한 음악이 흐르고 김예원의 목소리는 또 좋은 걸. 스쿨 FM 김연의 볼륨을 높여요 3부입니다. 5781님이 누나 안녕하세요. 저 군대에서부터 수상한 파트너를 통해 누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디오까지 진행하시고 여튼 늘 대박나세요 하셨네요. 아, 제가 애착이 가는 드라마인데요. 수상한 파트너 정말 좋은 작품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겠죠. 늘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군부대 모든 군인 여러분 늘 힘내시고 또 건강도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5781님 건강하셔야 해요. 대박 늘 대박나세요 하셨는데 저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진재훈님이 매번 운전하느라 글을 못 남겼는데 오늘 막방 기차 타고 퇴근하면서 글 남깁니다. 그동안 목소리 들으면 하루 고단함이 다 씻겨 내려갔는데 이제 어떡해요? 책임지세요. 응원할게요 하셨네요. 약간의 원망이 섞인 귀여운 메시지네요. 글쎄요. 그냥 이제 제 목소리를 그대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걸 다시 듣기로 계속 함께 해주시고 또 본방 때 잠 안 올 때 꼭 찾아와 주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목소리로 잘 재워드리겠습니다. 대신 다 끝까지 듣고 잘 수밖에 없도록 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LHJ님이 남자친구 차 속에서 첫방 들었었는데 지금은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이 돼 있어요. 우와. 신혼집에서 선물로 받은 블루투스로 음질 좋게 듣고 있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우와. 우리 첫방할 때 정말 캬. 감탄이 막 나오네요. 그만큼의 시간이 그래도 우리에게도 지나간 거겠죠? 정말 어제 만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LHJ님은 남자친구분과 결혼에 골인을 하셨네요. 선물로 받은 블루투스 계속 그걸로 저의 목소리를 꼭 계속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이 갑자기 우린 아무도 결혼에 골인 못했는데 점점점점 갑자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사연 소개된 세 분 치킨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륨 선물 소개할게요. 하루의 시작 유기농 클렌즈 베스트 오브 그린에서 클렌즈 세트, 패션 부자재 기업 MB 인터내셔널에서 바디워시, 색조 화장품 뷰티 피플에서 철벽력 쿠션 파운데이션 세트, 여성을 위한 리코베스단에서 의류 상품권,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 몸짱에서 고순이닷컴 이용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에서 뷰티 상품권, 인천의 관광명소 팔미도 등대에서 유람선 초대권, 일동 퍼스트랩에서 프로바이오틱 크림, 콩스타일에서 여성 의류 쇼핑몰 이용권, 카네스 케어에서 순한 여성 청결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드립니다. 볼륨 홈페이지 선곡표 확인하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당첨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를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은요. 꼭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싸이 이성경이 함께한 마지막 장면 듣고 와서요. 거짓말 탐지기 함께할게요.
수도권 대학. 내 선택은 단 하나. 경민대학교. 바른 사람을 키우는 대학. 경민대학교. 취업에 강한 대학. 경민대학교. 도봉산역에서 무료 통학버스로 더 가까워진 대학. 경민대학교. 향후의 보이체 다이어트 김지선입니다. 엄마, 그래. 다이어트 자신하게 될 수 있어. 엄마들은 될 수 있어. 가지세요. 향우의 바디라인, 향우의 보이차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식이조절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사람도 못 믿겠고 저 사람도 못 믿겠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다고 느낄 때 이곳을 찾아주세요. 거짓말 탐지기! 오늘 여기 폭발시키고 가려고. 볼륨의 터줏대감 조충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꽃띠 누가 울렸어? 누가 울린 거야? 누가 울렸어? 어디 잡아야 돼? 어디가 있어? 그... 내가 나를 울렸어요. 어허, 내가 들으면서 얼른 가슴이 아팠는데. 자, 네. 아니에요. 예. 아파하지 맙시다. 네네. 아니 애기가 애기를 뵌 것 같아요. 예비 엄마가 되고 더 예뻐지는 여자. 진짜. 개그맨 안수미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수미입니다. 우리 엄마. 태교 중이에요. 아가가 듣고 있다고 방금까지. 그러니까. 아, 소민 씨 제일 먼저 축하를 하고 싶었지만 예. 꼭 참았습니다. 저희는 미리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네, 우리는 네.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 다시 한번 임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 축하해 정말. 쑥스럽네요. 요즘 태교 잘 하고 있어요? 태교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냥 제가 기분 좋으면 되는 거라서 뭐 열심히 맞아. 그냥 방송하고. 아니 뭐 남편분이 잘해주나 봐요. 근데 원래 잘하니까. 아~ 네. 오늘은 또 좀 뭔가 기분 좋은 일 없었어요, 남편이? 오늘이요? 오늘 거. 같이 이제 네. 박수영 씨랑 김승혜 씨랑 네. 같이 저희 탐캐 가가지고, 네, 또 한 맛있는 거 많이 먹었죠. 어.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구나. 기분 좋은. 아니, 충현 씨가 예. 아침 7시에 해피 FM에서 DJ를 하고 있죠. 네, 106.1 메가헤르츠. 네, 네 106.1입니다. 문자번호 샵 1061. 배신자. 네. 와.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뭐야? 네, 그리고 이미지도 돼요. 이미지까지 해서 100원. 여기서 홍보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죠. 왜요? 네, 아니면 그 술 한 잔 많이 들어주세요. 술 한 잔 좋지. 맞네, 맞네. 네. 그리고 저게 이름이 되게 괜찮아요. 럭키 세븐. 네, 조충현의 네. 럭키 세븐. 네. 귀에 착 붙잖아요. 맞아요. 아침 네. 프로그램 명의도 중요하죠. 조충현의 럭키 세븐. 네. 네. 아, 저 오늘따라 왠지 뭔가 오늘 밤이 설레는 밤인 것 같아. 아. 설레, 정말 뭔가 설레네. 아, 주고받고 괜찮네요. 설레는 네. 밤. 설레는 밤. 얼마나 설렐까. 그러니까요. 아, 일주일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정신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적응이 잘 안 되고, 막, 그리고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 막, 실수 많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도 청취자분들이, 그 뭔가 가족이 벌써 된 것 같아요. 예, 네,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들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네. 애껴 주시는 게 느껴집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 네. 그래요. 청취자분들, 저도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따라 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꽃인지도 모르겠고 꽃이 얼굴이 안 보여 지금 뭐 성을 쌓은 것 같아 오늘 진짜 많은 분들 꽃도 주고 정말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네. 너무 예뻐요 청취자분들이 또 감사하게도 꽃이라고 좋다, 꽃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꽃들과 함께 또 즐겁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아,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짓말 같은데 아니라고 할 때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궁금할 때 이 사람의 행동과 말투가 의심적일 때 사연 보내주세요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어플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실시간 사연에 채택되신 분들도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보이프렌드의 여우비 듣고 와서 거짓말 탐지기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우리 가장 행복했던 날 눈물 나던 모든 순간이 어느 봄날의 꿈 같아 햇살이 맑은 어느 날 갑자기
맞춰줬던 너의 그 기억들이 다시 나의 맘을 적실 때 행복했었던 우리의 그 순간이 비가 되어 내려오면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해서 내리는 비에 눈물을 숨겨 아파했었던 그날의 기억들이 구름 뒤에 가려진 햇살이 내 맘을 비출 때 날 감쌀 때 그 모든 게 추억에 남아 그날이 많이 그립구나 너와 앉은 벤치에서 고요함이 감싸는 날 우린 분위기에 취했어 아직도 그 추억에 가슴이 시려 오랜만에 널 본다면 눈물이 먼저 반길까 우리 함께 걸어온 이 길 너에게도 그럴싸한 추억이었길 어두운 내 꿈속에 한 줄기 빛이 돼준 너 이 꿈에서 깨고 싶지 않아 햇살이 맑은 어느 날 갑자기 내렸던 빗물처럼 내 맘을 적셔줬던 너의 그 기억들이 다시 나의 맘을 적실 때 행복했었던 우리의 그 순간이 비가 되어 팬 김예은의 볼륨을 높여요. 조충현 아나운서, 개그맨 안소미 씨와 거짓말 태규. 태교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태교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 장식이 참 화려해요. 이분들 덕분에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장영순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면 딱 알아요. 어떤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 행동은 바로 콧구멍이 커지면서 벌렁벌렁 거리는 건데요. 요즘은 남편이 낚시에 빠졌습니다. 아, 뭐야. 여보, 도자. 나는 낚시 갔다 올게. 아침 몇 신데? 새벽 5시, 5시. 아, 뭐 지금 나간다고? 당신 도자. 차 밀려서 일찍 가야 돼. 새벽 낚시가 꿀이야. 아, 자기 수상한데. 아니, 뭐가? 낚시하러 가는 거 아니지? 아, 그럼 이 시간 내가 어딜 가겠어? 그러게요. 콧구멍도 안 커지고 벌렁거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죠. 그리고 저녁쯤 들어왔는데요.
여보, 나 왔어. 오늘 이거 내가 잡은 물고기. 와. 뭐야, 오늘 잡은 거야? 맞아? 응, 완전 큰거 잡았지. 대박이지. 아,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안 싱싱해? 이거 좀 시장 어디선가에 본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그렇지. 수상해. 아니 진짜 아니래도 오늘 이거 잡고 사람들이랑 먹지도 않고 당신 보여주고 갖다 주려고 갖고 왔단 말이야 이거. 아, 수상한데 진짜. 아, 답답하다. 진짜 답답해 이거 진짜. 아우, 정말 답답해 하더라고요. 역시나 콧구멍도 멀쩡하고요. 근데 이 물고기가 느낌에는 진짜 사온 것만 같아요. 제 귀신 같은 속이 잘못된 걸까요? 이거는 그냥 잡아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요, 사실. 네. 저는. 그러게요. 일단 약간 물고기를 입을 벌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어떡해요? 입을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빵꾸가 나는지 안 나는지. 아! 낚싯줄에 걸려갖고? 아닌가? 어. 그리고 약간. 네. 약간 찢어져 있는지. 그런 그리고 약간 거의 낚시 갔다 오시면 약간 얼음에 이렇게 해오잖아요. 아이스박스에. 네네네. 근데 이분은 그냥 물고기를 갖고 오신 건가? 아. 그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 뭐 새벽에 나가가지고 잡아가 저녁쯤에 들어왔으니까 물고기가 그래 보일 수 있죠. 그쵸? 약간 눈이 가야 되거든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눈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수산시장만 가도 보면은 약간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네. 수산시장이요? 근데 새벽에 딱 잡아 타고 오면은 신선한. 아, 그래요? 그 정도 느낌. 거의 괜찮... 비슷한 느낌이지. 네, 거의 그 비슷한 느낌이지. 김학생님이 이런 건 마이크로단님께. 마다단한테 물어봐야겠다. 마다. 마이크로단. 낚시 전문가시죠. 그러니까요. 양수민님은 수상해요. 시장에서 사온 것 같아요. 아, 아니에요. 수민님 아닙니다. 그럼 난 잡아온 것 같아요. 김영훈님은 수족관에서 잡은 거예요. 아. 근데 요즘 진짜 낚시가, 네. 정말. 취미생활 좀 최고인 것 같아요. 하시나요? 아니,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마이크로도시 한번 가려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되니까 한번 가보려고요. 우리 개그맨들도 맨날 낚시 다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바다 낚시랑 민물 낚시는 확연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하대요. 네, 근데 이거 물고기가 뭔지 궁금해요. 민물인지 바다인지. 왠지 민물일 것 같아. 민물이니까 조금. 아, 냄새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 그럼 냄새 많이 나는데 냄새로 갈 수 있는데 이거 약간. 냄새. 야, 이거 수상. 아,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알았어. 아, 그래, 믿어줍시다, 뭐, 이거. 믿어주는 걸로 해야 될까요? 네. 그 새벽 5시에 굳이 이렇게 다른 곳을 가려고 뭐 그러진 않을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만약에 다른 곳 가면 그 여자도 자야 되는데 뭘 다른 곳을 가? 에? 에? 뭐가요? 마지막이잖아. 몰라! 참 설레는 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실시간으로 도착한 사연들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탐지를 해볼게요. 네. 이은혜님. 네. 신랑이 내가 한 밥과 반찬이 제일 맛있다고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하는데 이거 거짓말이죠. 이거 외식비 아끼려는 신랑 거짓말 같아요. 전 밥하기 싫어서 외식하고 싶거든요. 진짜 반찬이 맛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실 같은데요, 약간? 근데 이게 먹기 힘들면 굳이 네. 맛있다고 하지 않겠죠. 그럼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쵸, 표정에서 그쵸. 티가 나거든요. 그럼요. 네. 먹는 걸로는 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맞아요. 못해요. 거짓말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맛있게 냠냠님. 자, 중학생 아들이 중학교 첫 시험 보고 폭망해서 느낀 게 많다며 도서관 가서 9시까지 공부를 하고 들어오겠다고 한 지 2주째인데요. 들어올 때마다 땀 냄새도 나고 얼굴도 빨개 있고 한데 진짜 이게 공부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은근슬쩍 물어보기엔 중2병 걸린지 모르겠어서 겁니다. 땀 냄새도 나고 얼굴도 빨개 있으면 잠깐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건 다른 곳을 간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하는데요? 왜요? 자, 예, 알겠습니다. 태교 중에 안섬이며. 자, 봤을 때는요. 아니, 모든 게 다 그쪽 방향으로 그래, 왜냐면 우리 PD님도 말씀해주신 농구 할 수 있어요. 축구, 농구, 농구. 이런 거. 네. 저는 어렸을 때 그랬었거든요. 운동 좋아해가지고. 운동하고. 운동. 아니, 물론 도서관도 갔다가 농구하고 한번 이제 친구들이랑 3대3 한 거지. 네. 3대3 하고 딱 오면 땀 냄새 나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직 학생이구나. 아, 클레버네네. 네. 네.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익명 요청님 읽어주시죠. 네, 어머님 말씀이 친구네 갔더니 안마기가 자리 많이 차지해서 좁아 보이더라. 근데 좋긴 하더라 하시는데 어떻게 진실인가요? 아, 네. 이렇게 말만 했다고. 아, 네. 이렇게. 어머니도 갖고 싶어 하신 갖고 거잖아요. 싶은
마음이. 근데 사실 그게 있긴 있는데 참 뭐 그냥 좁아 보이더라 이렇게. 근데 좀 자, 좋기는 근데 좁아 보이더라가 약간 부정의 의미이긴 한데. 근데 좋기는 반면 하더라. 좋긴 하더라. 이건 네.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쵸? 이게 약간 네. 뒤에 나온 말이 좀 주가 되는 그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진심이죠. 네, 그래서 익명 요청님 안마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네, 렌탈 서비스 하나 해드리세요. 네. 맞아요. 또 익명 요청하신 우리 볼륨 가족님의 사연. 네. 읽어주시죠, 소미 씨. 네, 팀장님 내일 발표하실 자료 도와드리느라 직원 둘과 야근 중인데요. 야,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자! 하십니다. 이건 맛있고 비싼 건가요? 아니면 가성비 좋은 음식인 건가요? 퇴근 전에 급히 질문 드립니다. 왠지 조충현 아나운서님은 아실 듯 한데요.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자 하십니다. 근데 맛있고 비싼 거, 제가 무슨 가성비 아닐까요? 네, 비싼 거는 나중에. 그쵸.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도와드리느라고 네. 지금 고생을 네. 하고 있으니까. 야근 중이니까 그때 막 네. 비싼 거 못 먹잖아요, 또. 거기서는 가성비 좋은 거. 시간대가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점례님. 네. 읽어주시죠, 수미 씨. 조르디, 저요. 아침 방송에서 조르디 방송 제일 재밌다고 했는데. 럭키 세븐! 거짓말했네요. 사실 볼륨이 더 재밌거든요. 아~ 내일부터는 럭키 세븐이 더 재밌다고 할게요. 아, 그렇군요. 저 이점례님, 저는요. 설레는 밤. 그게 제일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콘이요. 나도 뭐라고 하고 싶다. 다 같이 하나씩 네. 던져보자. 설레는 밤 얼마 설렐까 기대돼요. 지금부터 막. 다음 주 올해부터. 월요일 밤 12시에 여러분 네. 찾아갑니다. 네. 이점례님 고맙습니다. 네. 장금선님 읽어주시죠. 네. 꽃은 돈 낭비라는 꽃 선물은 한 번도 하지 않는 남편이 웬일로 장미 꽃바구니를 제품에 안겨주는데 저랑 눈도 못 마주치고 꽃도 시들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그러니까 누가 버린 거 주워온 느낌이 아주 강한데 저를 위해 샀다는 남편의 말 믿어도 될까요? 아니 근데 이거는 시간만 조금만 지나도 조금 시들시들 해줄 수가 있거든요, 꽃이. 아 그래요? 아이 그 요즘 그 물 먹은 스펀지에다 이렇게 꽂아주네. 그 뭐라고 그쵸, 하지?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돼가지는 안 돼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뭔가 움직임이 좀 많거나 그러면 살짝 겉모습이 그래 보일 수 있지. 아니에요. 꽃 딱 보면은 아니 지금 봐봐요. 지금 꽃대 앞에 언니, 꽃이 막 있잖아요. 이거 아니, 얼마나 생생해.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이게 이거 네. 이것들은 다 네. 물에 꽂혀 있고 이런 상태인데 꽃바구니예요. 이것도 꽃바구니. 저희 팬분이 항상 네. 오는 우리 팬 동생이 사올 때 보면 그 동선이 좀 길거나 그랬을 때는 시들시들 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아. 네. 이거는 좀 믿을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꽃대가 마음씨가 네. 착하고 예뻐. 너무 착하고 예쁘다. 얼굴만 예쁜 게 아니고 마음씨도 착해. 내가 봤을 땐 이거. 갑자기 왜요, 갑자기. 그냥 누가. 아, 아니에요? 네. 아, 아닌가? 내가 봤을 땐 누가 버린 거 주워온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사실. 아니, 근데 사실 꽃을 버린 걸 왜냐하면 눈을 못 맞추잖아. 눈을 못 맞춰. 왜냐하면 딱 서프라이즈 그치? 하면은 저기 내가 이렇게 왔어 막 이러면서 그치?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할 텐데 눈을 못 마주친다는 거는 제 생각엔 너무 민망해서가 아닐까 싶은데 원래 선물 안 하던 사람이 네. 사긴 샀는데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선물 안 하던 사람이 남이 준 거 그냥 좀 봐야죠 아니야 아니 부장님 이거 한번 가져가서 아이, 형수님 갖다 드리세요 야, 막 이렇게 야 버릴 거냐 그 버릴 거면 나 줘봐 야 그래 내가 지난번 하도 안 했다 뭐라고 하더라 야 줘봐 그거 좀 진짜 갖고 있긴 했는데 버려진 진짜 줘. 거 말고 네. 줘봐 했는데 진짜 준 거야 어떻게 아버지 갖다 준 거죠. 이미지님이 분리수거해서 주워왔다 하셨네요. 이미지님 이거 너무 분리수거는 아니고 누가 준 거예요. 분리수거 아니고. 아, 너무 그럼 냄새 나거든 분리수거. 속상하네요 참. 김명성님 읽어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그 회식 자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데요. 그때마다 사장님이 이러십니다. 자 우리 회사가 적자니까 다들 분발합시다. 회사가 적자인데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회식을 하죠? 이해가 절대 안 갑니다. 아 이제 직원분이신데 적자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적자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그렇죠. 거군요. 맨날 한 달에 한 번은 회식은 하는데 왜 적자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래도 사장님이 취업하냐. 직원분들 좀 맛있는 걸 먹여드리면서 적자니까 좀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이 회사에 다니는 김명석 씨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제 어떤 회사 돌아가는 상황을 또 보는 네. 분이니까 사측과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회식을 해준다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즐길 건 즐기면서 네. 힘을 내시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약간 힘들 때 럭키 세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출근길 힘들 때. 파이팅!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즐거운 오늘 하루 빛나는 나의 눈빛 변화가 또렷하게 내 오비전 칼라 렌즈 자연스러운 눈빛 내 오비전 칼라 렌즈 매일
착용 소프트 컨택트 렌즈 네오비전. 본 광고는 의료기기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처럼 전문대학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 현장에 뿌리 내렸습니다. 희망을 품고 꽃망울을 피워내는 민들레처럼 전문가라는 이름의 홀씨들을 더 넓은 세상으로 날려보냅니다. 민들레의 열정과 희망을 닮은 우리는 전문대학입니다. 전문가를 만드는 힘, 전문대학. 형식아, 운명을 결정짓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돈? 우연? 운명을 결정짓는 건 우연이 아니라 선택 아닐까요? 선배님, 수목 드라마 슈츠 느낌이 어떠세요? 슈츠라, 이제 주사위는 던져줬고 우리 둘만 잘하면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인생 드라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동건, 박형식의 특별한 브로맨스가 궁금하신가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너무 다른 두 남자의 특별한 법정 플레이 슈츠에서 확인하세요. 89.1MHz KBS 쿨 FM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현재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인간의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 메디톡스에서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네, 볼륨을 높여요. 4부입니다. 갑자기요? 벌써 4부예요? 네. 아, 너무, 시간 너무 빨리 간다, 이거. 아, 그러니까요. 오늘 조충현 아나운서와 개그우먼 안소미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도 볼륨 가족들이 사연을 보내주고 있어요. 사연 더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전지적 참견 시장님. 남편이 10월에 대만 여행 가자 하는데 이 남자 예전부터 해외여행 가자고 했거든요. 근데 비행기를 태워주질 않았어요. 이번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하셨네요. 대만을 비행기 안 타고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쵸? 계속 비행기 태워주 간다 여행 가자 막 이랬는데 계속 안 갔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못 믿는 거지. 근데 이번 10월이면 아직 남았네요. 네네. 좀 시간이 남았네. 네. 그럼 미리 좀 티켓을 사면 되지 않나요? 원래 미리 사면 좀 싸잖아. 맞아요. 미리 네. 하면 그러니까 싼데. 그 남편분한테 미리 사면 싸니까 지금 빨리 사자. 하면 티켓 끊어놓고. 티켓 끊어놓으면 뭐라고 해요? 그렇네요. 당장 뭐 9월 달이면 더 비쌀 텐데. 맞아요. 부인분 혼자 보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태교 중 아니십니까? 예? 좋은 것만 생각. 여러분.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생각만 하십시오. 네. 아니 보내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놀라고. 네. 8960님 읽어주시죠, 네. 충현 씨. 10년 전부터 매년 같은 원피스를 입었는데요. 남편이 엄지척합니다. 옷 안 사주려고 남편이 수쓰는 거. 요거는 웃기다. 당신 너무 멋있어요. 막 계속 똑같은 옷을 계속. 방금 그 존댓말한 설정 너무 좋았어요. 그래? 당신 너무 멋있어요. 거짓말 할 때 나온 존댓말. 그리고 그 멋있다는 표현도 너무 좋았어요. 아저씨가 엄지척. 아유 멋있어요. 우리 부인 최고예요. 꽃띠보다 더 예뻐요. 막 이렇게. 네. 진짜 정말 맞는 거 같아요. 수쓰는 거죠. 이거 느낌이, 거짓말이에요. 네. 10년이 됐는데도. 아우 10년 대박. 근데 뭐 남편분 눈에 정말 10년이 지나도 계속 이뻐 보일 수도 있고. 처음 그 느낌처럼. 옷이 근데 10년이 좀 해지지 않았나요? 저도 멋있어요. 그리고 해진 게 더 멋있네요. 이거 어디서 사겠어요? 빈티지 스타일이라고. 빈티지 스타일이에요. 구멍이 멋있어요. 멋있다는 웃긴다. 표현이 너무 좋았네요. 네? 네.
자, 이소연님 읽어주시죠. 자전거 동호회까지 들으며 취미활동을 시작하신 아버지께서 온갖 장비들과 새 자전거를 구매하셨는데요. 전문가용 같아 보여서 알아보니 정말 비싼 자전거였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노발대발 하시니까 가짜라고 말하시는 아버지. 자전거도 짝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거짓말입니다. 맞아요. 네, 거짓말이에요. 네. 진짜 자전거 비싸잖아요. 비싼 거 사면은. 그러니까요. 네. 이게 정말 자전거도 한때 좀 붐이 일어났었는데 네. 지금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맞아요. 사실. 등산 장비 이런 것도 진짜 비싸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전문가용. 동호회는 부부가 항상 동반으로 가야 합니다. 좋은 생각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그렇습니다. 생각, 예쁜 생각만. 좋은 네. 생각만. 황금아. 네, 태명이 황금이에요, 황금이. 네. 아, 정말. 9205님이 돈 빌려줬는데 10일날 줄게. 10일 되면 20일날 줄게 하다가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말일이잖아, 31일까지. 진짜 싫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렇게 미루면 네. 참 답답하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예 줘버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고 그냥 저는 사람을 잃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 줘버리자 하고 네. 그냥 갚으면 이제 이게 좀 가는데 네. 이게 평생 가는데 네. 안 갚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예, 예. 그냥 사람을 버립니다. 그래요? 그럼 소민 씨 저 한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오빤 버리기 싫어요. 갑자기 감동이었네요. 감동이네요. 자, 아, 돈 안 빌려주겠다는 건데 감동으로 잘 갔네요. 그러게요. 자, 석진이님. 조르디, 아침 방송에서 커피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나요? 웬만한 여자보다 말 많다고 한 사연 기억나죠? 에. 꽃띠, 이거 거짓말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꽃띠는? 네. 많은 분들의 사연이 또 오잖아요. 네. 네 진짜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커피를 준다고 하셨어요? 네? 커피를 준다고 하셨어요? 커피 제가 준다고 했으면 갈 텐데. 네, 커피 그러니까 쿠폰이 갈 텐데. 네. 이게 지니님 생각하실 거는 선물이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가지 않고 네. 일단 지금 그 사연을 한 지 며칠이 된 건지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뭐 있을, 제가 네,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4일 됐거든요. 네. 석진이님. 네. 석진이님 내일 제가 쏠게요. 그럼 내일 쏘면 또 며칠 뒤에 또 갈 수도 있으니까 두 배로 네. 쏘게 되시는 겁니다. 빵야빵야 하겠습니다. 네. 빵야빵야 하신답니다. 네. 자, 그러면 쿠폰 선물이요. 일주일 정도. 아, 그렇구나. 나 몰랐어요. 정식 DJ 된 지 며칠 안 돼갖고. 일주일 정도 걸리고 일주일 다른 걸린다. 선물은 두세 달. 그렇구나. 네. 석진이님 내일도 오셔야 돼요. 럭키세븐에. 네. 네. 오시면 결국 계속 출석을 해주시면 그래요. 선물은 알아서 도착한다고 합니다. 네, 석진이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잊지 않고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이혜정님의 사연이에요. 80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주민센터에 다니시면서 노래, 요가, 치매 예방에 대한 수업까지 듣고 계세요. 아주 재밌다고 하시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많아. 어머니. 어머니? 아니, 왜 화장을 하세요? 왜? 나는 왜? 화장하면 안 되냐? 아니, 안 하시다가 하시니까 궁금해가지고. 아이,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내가 여기서 거기서 알게 된 그 할아버지가 있는데 자꾸 이른다 이거. 할멈은 나이가 어떻게 돼? 아, 잠깐만요. 너무 네, 알겠습니다. 아이, 혼자야? 아니, 내가 나이가 궁금해서 그래. 아이, 몇이나 먹었어? 아유, 이렇게 자꾸 내 나이를 묻자뇨. 그 내가 늙어 보이나 해서 나도 이것 좀 바르면 괜찮나 해서 그렇지. 아이고, 예뻐. 할머님도 장난 아니시네요. 아, 그러세요? 예뻐요, 우리 어머니. 아유, 남사스럽게 야, 예쁘긴 됐다, 야. 아, 근데 그 할배 그 이상한 할배야. 아, 뭐 그렇게 자꾸 나한테 말을 시키는지. 그 내가 혼자가 된 게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거야, 궁금하기는. 그래요? 그래요? 뭘 하시는데요? 아이, 그 언제 혼자 됐냐면서 집은 어디냐고 자꾸 묻고 그 왜 나한테 그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야. 혹시 어머님한테 관심 있으신가? 아이, 그런 소리 하지도 말어. 아이, 혹시 모르잖아요. 어머니도 그 할아버지 혹시 괜찮으세요? 틀리 잠깐만. 아유, 내가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시끄러워. 야, 근데 이거 립스틱 괜찮냐? 이 색깔 괜찮아?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자꾸 그 할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세요. 절대 싫다고 하시지만 화장도 꾸준히 하시고요. 어머니가 관심 있는 거 맞죠? 어쩜 이렇게 귀여운 할머니가. 아니,
할멘부가 나를 마음에 들어하네. 리스 지금 예쁘다. 아주 예뻐. 어? 아이, 그런 소리 말아요. 아주 그냥. 아, 입술이 그냥 빨갛대, 빨개. 아이, 할멈 어디 살아? 에? 어, 이상한 할아버지 같아요. 아우, 많이 들어오시네요. 많이 훅 들어오세요. 조르디님. 아, 웃기네요. 김윤미님이 흥이 넘치는 할머니 목소리. 크크크. 리듬감 있어요. 크크크. 맞아요. 리듬감. 아, 정말. 아, 찰졌어요. 진짜 너무 웃기네요. 김나영님, 100% 관심 있으시네요. 그쵸. 100%예요. 어디 사냐, 이거. 맞아요. 야. 이거는 관심이 없으시다면 이렇게 신경 쓰시지 않을 거고요. 진짜 신기한 게 20대도 항상 20대나 30대나 할아버지가 되셔도 80대가 돼도 어디 사냐는 걸 먼저 물어보나 봐요. 그러게요. 나도 너무 신기했어 지금. 왜 여자분들도 나이 드셔도 네. 항상 소녀 같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어, 이미경님이 네. 70, 80이어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맞아요. 아, 딱 하셨네. 70, 80이어도 남자는 남자거든요.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요? 왜요?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내 생각이 다 읽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보여요. 아, 그래요? 막 TV 보는 것 같아. 자막 처리가 돼요, 말에. 아, 그냥 조용히 해요.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요. 거짓말 탐지가 필요한 이야기가 있다면 사연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어플 콩과 어플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문별, 슬기가 함께한 셀피쉬 듣고 올게요. 어느새 사회화가 된 것 같아. 아무도 blablabla 한 것 같진 않은데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해 신경 쓰냐고 상처만 남았네. 똑같은 메뉴 고르란 아빠게 고민해. 이번에 내가 결정할게. 카드 내미네. 복잡한 생각들은 no way. 가끔 내 마음대로 사는 재미. I wanna be selfish. 아직 나는 나의 wish.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엔 제 멋대로인 게 어울려 어울려. Sometimes be selfish. 오해 말아 나쁜 의미는 아니야. 조금 더 솔직해질게. I love myself. I wanna be free. Just gonna be free. 노항 속 fishy fishy yeah. yeah 듣기 좋은 말만 뻐끔뻐끔해. 트레바퀴 말건 너 뒤에 맘에 도 없는 칭찬은 여부해. 유전 집에 좀 더 태고 시간에 살돈 빼자는 말 좀 이제 그만해. 날 위한 순간에 참견은 no thanks. 쓸데없이 세우지 마 pit. I wanna be selfish. 아직 나는 나의 wish.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 수한 희망뿐이던 네가 지워버린 맘 끝에 아직도 난 늦지 않아. 그리고 나를 알고 즐기고 싶어 lazy day. Bring it on. I wanna be selfish. 아직 나는 나의 wish. 세상의 기준을 맞추기엔 제 멋대로인 게 어울려. KBS 쿨 FM 김요은의 볼륨을 높여요. 목요일 조충현 아나운서 안소민 씨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지었자. 애기 깼다. 애기 깼어. 애기 깼어. 왜 해요?
문별 슬기의 셀피쉬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되게 셀피쉬한 것 같아. 자, 아, 실시간 사연, 네. 읽어주세요. 조충현씨. 5048님. 남편이 작년부터 캠핑을, 캠핑에 취미를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캠핑 관련 택배가 2개 이상씩 오는 것 같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면 워낙 중고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다 중고로 산 거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신경 안 써도 되는 걸까요? 창고가 점점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취미 완전 빠지셨네요. 캠핑 진짜 비싼데. 이것도, 진짜 비싼데. 이거 신경을 쓰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다 사재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러다가 진짜 이제 텐트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막 자연인처럼. 진짜 나는 자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네, 조심,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공사파님. 네, 네. 맞아요. 이 문표님 읽어주시죠. 제 친구 이번에 제가 소개해준 여자랑 잘 되면 정장함을 뽑아준다고 하는데요. 혹시 믿어도 될까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짠돌이를 통하는데 정말 장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거든요. 그러면 정말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소개해준 여자분이랑 잘 되면 장가도 가고 막 이렇게 되면. 사주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막 동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 믿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으세요. 그것도 효력이 없어요. 공증도 안 돼요? 네. 진짜? 없습니다. 효력이 없어요? 네. 그게? 효력 없대요. 지장 찍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도 효력이 없다고 들었어요. 아, 나 세상 무서워서 못 살겠네. 어떤 게 효력을 받는 진짜로 건가요? 거기 이제 법원 그 뭐야 그 네. 사무실 있잖아요. 네네네. 그 네, 민원하는. 네, 그런데 가서 그걸 뽑아가지고 직접 그걸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증서를 뽑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매니저 오빠가 해봤어 알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그냥 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세상 모든 품바 다 갖고 계신가 봐요. 그 정작 뭐 그냥 안 받을 수도 있지. 뭐 네. 이렇게 일단은 생각하시고 네. 만약에 뽑아준다면 또 좋은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소개해주세요. 네. 네, 잘 되게 해서. 네,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0216님. 친한 남자애가 고백을 하고 또 자다가 친구가 보냈다고 하는데요. 고백을 하고 자다가 잤다고요? 친한 남자애가 뭐 이렇게 연락한 지 5분 만에 뭐 이게 무슨 말이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친한 남자애가 아 친한 남자애가 고백을 하고 네. 잠들었네. 그러니까 연락한 지 5분 만에 고백하고 잔 거지. 네, 네 자기가 자.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0216님 넘어가요. 잘 자요. 네. 그냥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이야. 네. 네. 고백을 하고 잔 거에 대한 그 네. 고백은 사실 진심 어린 고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그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단체 문자 돌린 거 아니에요? 네. 또 임상우님이요. 네. 오늘이 보라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재밌는 코너까지는 이거 마지막 아니죠.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진짜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줘. 나도 묻고 싶어. 어때? 어떡해. 그러니까요. 네. 거짓말입니다. 나? 네. 거짓이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아, 이런 마음이 아주 받았습니다. 가득이네요. 네. 추수연님이 칠랑이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냐는 질문에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야 당신이 고생 안 하고 행복하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하는데 이건 정말 저를 생각한 진심일까요? 하셨네요. 와, 이 말은 좀 멋있는데. 네, 멋있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건 이렇게 들으면 좀 싫어요, 저는. 네. 그냥 다음에도 너랑 네. 할래 이런 말이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뭐 고생 안 시키고 싶고 막 이런 마음 더 좋은 사람 이런 생각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너무 사랑하고 막 이런 느낌에. 근데 우리 남편은 계속 나랑 행복했는데. 아 알겠죠. 아... 촘촘히 알겠어요. 촘촘히. 아, 황금이 품은 촘촘히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박경진님 읽어주시죠. 촘촘히. 저는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요. 이번에 훅 가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배에 붙이기만 하면 뱃살이 줄어든대요. 진짜? 이거 진짜 맞을까요? 상술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거 저도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 약간. 열을 발생시켜서 하는 거 아닌가요? 안 돼요. 그냥 운동해서 빼시던가 아니면 맞아요. 진짜 식욕 억제해 주시고 빼시던가 이게 아니면은 안 돼요. 일단 이게 효력이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한번 붙여봤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막 그렇게 눈에 띄게 이건 아닌데 솔직히 열은 조금 나는긴 하는데 그게 뭐 셀룰라이트는 없으시긴 하나 봐요. 근데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그래도 거기 모델분 붙이고 있는 그 모델분 그분 운동 엄청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도 다 열심히 운동하고 붙이는 거지. 이거 붙여서 그렇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것만 믿으시진 마시고요. 네. 이것도 붙이고 운동도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더 효과가 있겠죠. 네. 레인보우님 충현 씨 읽어주시죠. 딸아이가 매일 늦게 들어와서 남자친구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눈 동그래지면서 펄쩍 뛰는데 수상하네요. 이거 거짓말 같아요. 사랑을 하고 있네요. 딸아이가. 엄마 아니거든? 막 이러는데 난 사랑하고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다 보이지? 어, 네. 그럼요. 네. 매일 늦게 들어오는 이유가 사실 있긴 있겠죠. 네. 왜일까요? 데이트를 하느라? 네. 인 걸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오늘 머리 잘리는 거 아니죠, 우리 친구. 근데 어쨌든 이 따님은 네. 매일 이렇게 매일 늦게 들어오자니 그 밤에 정말 얼마나 설레는 밤이겠습니까? 그럼요. 엄청 설레는 밤이죠. 네. 오늘 몇 번 얘기했나요? 설레는 밤. 일곱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럭키 세븐이니까. 네. 아, 럭키 세븐이니까 일곱 번 정도 얘기하는 설레는 밤. 그러네요. 좋다. 어, 아, 네. 박경진님은 한 박스 주문했는데 얻는 취소해야겠네요. 이렇게. 어, 아까 배 붙이는 거. 물어보신 분. 아, 그것도 하시면서 운동을 하세요. 네, 그럼 또 효과가 있겠죠. 예. 증진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을 하든 운동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다이어트에 네, 뭐 어떤 조절. 약도 그렇고 식단도 그렇고 네. 할 때 무조건 운동은 꼭 병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지금 꽃대 보면 얼굴이 소멸될 것 같아. 진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진짜. 오늘 살이 오동통한데요. 아니요, 아니요. 네, 진짜 아니요. 관리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 수현이 오빠 얼굴 봐봐요. 난 부었어. 아침에 나가지고 저녁에 하니까 붓는 것 같아. 엉덩이 붓기가. 잠을 못 자신 거죠? 그러니까. 네. 잠을 잘 자야 잘 네. 빠진다고 합니다. 지금 안소민 씨도 뭔가 부은 것 같아. 저요? 저는 뭐. 아, 맞다. 황금이와 함께했기 때문에. 너무 부었어요, 진짜? 아니에요. 아, 스트레스 받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정말 아이가 아이를 품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참. 아,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네요. 이제 아, 거짓말 싫어 안 갈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게 진짜 안 가. 이거 거짓말이죠. 네, 저 거짓말 탐지기 위원으로서 이렇게 함께 했는데 이건 네.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네. 정말 뭐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니었어요. 거짓말 탐지기라는 코너가 생긴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자리 이제 잡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너무 아쉽네요. 네. 우리 또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다음 만날 날을 기약하고 우리 마지막이니까 볼륨 가족들한테 인사를 해주시죠. 네. 신현 씨부터. 아, 저 인사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인사하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저는 설레는 밤, 저 어떻게 보면 볼륨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안소민 씨와 꽃띠와 함께해서 너무 설렜고 네. 아니 계속 설렌다는 얘기를 하네요. 네, 설레는 밤도 기대하겠고요. 네. 럭키세븐도 기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06.1MHz. 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나 설레는 막 계속 듣고 가야지.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소민 씨도 인사해주세요. 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았던 시간인데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감독님, 작가님. 언니, 너 상 받은 여자 같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아, 우리 사랑스러운 소민 씨. 아주 사랑스러운 아기의 탄생도 또 건강한 탄생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동안 두 분 정말 고마웠고요. 그럼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는 광고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히 가세요.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했어요. 가요, 여러분 안녕. 바이바이. 15세기는 대항의 시대, 21세기는 대행의 시대. 부모가 직접 동반하지 않아도 입국 허점은 없습니다. 발급 번역 공증. 부모님 동반이 없어도 부모 여행 동의서면 전 세계 어디든 걱정 없죠? 내 딸의 민원. 한국통합민원센터. 저희 배틀수 오형제는 5588-5588 대리운전의 총출동입니다. 여동생 셋은 상담원, 남동생 칠뜨기는 대리기사, 저는 전단지를 뿌리죠. 완전 5588 패밀리죠. 배틀수 대리운전 5588-5588 누르기는 딱 좋아. 가자 5588-5588. 볼륨을 높여 그대를 따뜻하게 안아줄 지금 귀 기울여봐요 내 맘의 소리 지친 그대 마음 위로할게요 김예원의 볼륨을 높여요
오늘 치카치카의 주인공은 이채영님입니다. 큰 마음 먹고 유명 브랜드 화장품을 샀어요. 그리고 잠시 저녁을 차리고 있었는데 우리 8살 아들이 립스틱과 눈화장 하는 것들을 죄다 꺼내서 방바닥에 점점점점 말 안 해도 아시죠? 비싼 거라 아껴 쓰고 싶었는데 우리 아들은 막 쓰고 싶었나 봐요. 아이 눈에 보이게 놓은 제 잘못이죠. 아, 아들아, 아들아, 너부터 치카치카 좀 하자. 아이고, 우리 아드님이 뭘 모르니 그러셨겠죠. 주부로서 비싼 화장품 사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도 괜히 속상하네요. 제가 아, 화장품 상품권 생방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기분 푸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메시지 좀 우리 더 읽고 갈까요? 이수진님, 벌써 2시간 순삭. 유유, 오늘은 유난히 더 빨리 간든요. 저도요, 저도 정말 시간이 빨리 갔네요. 이세미님이, 꽃띠,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밤에 만나요. 하셨네요. 밤에 만나는데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이 참 왜 이렇게 저릿하죠? 아무래도 이 볼륨과 볼륨이라는 이 프로그램과 여러분들과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봅니다. 박용재님이 벌써 마지막 보라 방송 끝날 시간이네요. 아쉽네요. 유유 하셨어요. 마지막이 아닌데요, 여러분. 마지막 같네요, 자꾸. 양수미님,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추억으로 남기고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꽃띠 고마워요. 하트 하셨네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꽃띠로 불리는 이 시간이 정말 꿈같고 좋았습니다. 정말 꿈같은 이 라디오와의 시작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민희님이 꽃띠 12시에 다시 만나요. 그때 다시 웃어요 하셨네요. 그래요, 그때는 다시 웃읍시다. 오늘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또 마지막까지 울었네요, 여러분. 아, 이렇게 정말 계속 이렇게 울려요, 참. 자, 여러분, 우리 볼륨 가족 여러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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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했고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12시에도 설레는 밤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때도 또 많은 얘기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곡으로요, 제 노래 준비가 됐네요. 김예원의 연정가 준비했습니다. 들으면서 전 인사할게요. 볼륨 가족들, 내일도 여기서 기다릴게요. 잊어버린 내 마음.
안녕하세요. 최혜정이에요. 수가, 이 커플들 정말 어떡하면 좋니? 고민하지 마. 그냥 헤어져. 썸이 싸움이 되고 고백이 고발이 되는 지긋지긋한 당신들의 연애.